무서워요. Mr. Chairman, I appreciate very much your 어떡해? generous invitation to be here. 제가 아직 그거를 못해서 주차를 어떻게 해야 돼? 네, 주차를 할 줄 몰라가지고 여기다 해주면 안 돼요? 네, 제가 받긴 받았는데 진짜 깝깝하다. 어떡하냐. 뭐야, 이거는 뭐예요? 드라이. 이제 그럴 때 이게 뭐야. 와, 어떡해. 일단은 브레이크 누르고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드라이브 누르고 브레이크를 밟고 변속하십시오. 불안해. 어떡해.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거십시오. 어떻게 되겠어? 네, 될 것 같은데 시동을 끄는 방법을 모르겠어. 일단은 엄마. 아니야, 다시 한번 해보자. 괜찮아, 세빈이는 당황하지 않아요. 차를 타보고. 자, 연습이야, 세빈아. 모든 건, 그래, 우리 운동도 처음에는 어려웠잖아. 이것도 신체 활동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 운전이 제일 어려워요. 네. 처음엔 힘들죠, 뭐. 괜찮아, 나의 멘탈. 괜찮아. 촬영 세팅하러 갑니다. 아, 떨려요. 테이프도 없어서 지금 클라이밍 테이프로 이렇게 초보. 죄송해요. 잠깐만, 시동을 어떻게 켰더라. 진정해, 세빈아. 너는 할 수 있어. 아, 대회 나가는 것보다 더 떨려. 어떡해. 자, 저의 첫 차. 저 이제 이거 캐논까지 세팅을. 손 떨려, 어떡해. 보이세요? 손 떨리는 거? 오케이. 할 수 있다! 오토바이가 옆에 지나가고 있어! 엄마! 무서워요! 사랑할 것 같아. 아, 정말.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양측은 무서워. 왜 나왔을까? 에어컨은 어떻게 끄는 거지? 저 좌회전해야 되는데, 제발, 낑겨주시면 안 될까? 제발. 감사합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겠습니다. 아빠한테 잘하게 하지. 여보세요? 아빠. 끝냈어, 운전. 사고 났다, 울고 있는 줄 알았네, 목소리. 아니야. 야, 씨, 아빠 존경한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3년을 데리고 다닌 거야? 차가 옵션이 무시 없는 것 같다. 풀옵션이야. 풀옵션이라고? 그러면 저거 해. 운전이 이렇게 힘든 거였다니. 자, 이제 차분하게 차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에게는 초보 차량이 있고. 내부가 되게 커요. 이게 차박해도 참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추석 때는 엄마 아빠랑 차박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안에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보리 시트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뚜껑아리를 열어보겠습니다. 오, 뚜껑아리 열린 다리. 오케이. 뚜껑아리는 열었고요.
그치. 뾰루한 느낌다리의 차입니다. 옛날에는 빨간색 차를 안 좋아했거든요. 안 예뻐. 그런데 여기 투싼 이거 빨간색이 진짜 이쁘고, 제가 이거를 인스타에 올렸을 때도 다들 빨간색 이쁘다고 막 그러셨었거든요. 지금 밤이라서 좀 이제 슬슬 집에 들어가 봐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집에 가지 마. 집 가지 마. 뭐예요? 길 잘못 들었다. 저 뭐라는지 모르더라. 길 잘못 들었어요. 어떡해.